그럼 우리가 북한에서 또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재밌게 이어가도록 할 텐데, 한국에 오셨을 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여러 번의 북송 과정을 걸치고 한국으로 오시다 보게 되면 좀 누구나가 새롭겠지만 그 진짜 힘든 과정을 걸쳐서 한국에 오시게 되잖아요. 어떠셨어요? 저는 그때 그렇게 살아난 사람으로서 정말 먹먹했어요. 제가 그때 엄청 이렇게 그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말 먹먹해가지고 우리가 그한 비행기에 거의 238명이 타고 왔거든요. 대한항공을 타고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든 게 정말 그 내가 그 살아나온 사람으로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몽골에서 그다음에 뭐 두만강에서 얼마나 두만강 압록강 그게 그 교차가 되고 그런 정거리 그 교화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증언하다시피 34명 중에 6명이 살아나왔는데 예, 거기서 그 저기 2명은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도착했을 때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엄청 정말 많이 울었어요. 제가 많이 울었어요. 예.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그이몸 자체가 이 몸이 막 얼굴도 붓고 예. 그때는 다리도 이렇게 제가 끌며 다녔어요.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은 동기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장애인을 가져서 예. 장애가 있는 줄 장애를 가진 줄을 알았대요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그때는 내가 그렇게 영양실조 27kg까지 갔다가 1년 있다가 이렇게 재탈북에 성공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엄청난, 예, 그, 저기 뭐야, 예, 그 정말 고문 피해자나 한 가지죠. 그래가지고 그때 왔을 때는 가슴도 먹먹하고 그래가지고 이게, 예, 내가 사명을 가지고 꼭 이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저기 저 고통받고 있는 저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.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저는 와서부터 인권활동을 했어요. 인권활동을 하고 2000, 그 저기 16년도에는 영국에도 여성인권대표로 유일하게 가서 예, 참석을 해가지고 예, 그 가서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미국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예, 그 제가 인권 활동을 지금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실상을 알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좀 신기하고 좀 웃지 못할 사연들이 우리에겐 좀 많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러면 북한에서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이제 우리가 선택해보고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가 다 겪어나가야 될 일들인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북한과 대비해봤을 때 함께 나눠주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요? 예, 제가 제일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너무 신기했던 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딱 앉았는데 너무 따끈따끈한 거예요. 아,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예, 변기가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너무 신기한 그치, 거예요. 그런데 앉아보는 것도 사실은 예, 처음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누르지 말아야 될걸 눌러갔는데 그 이렇게 그렇게 그 저기 변호 다 우리가 입에, 예 보면 거기 탁 올라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모르고 네네 누르셨구나. 모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. 그치. 그래가지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그게 팡 솟구치면서 조금 이렇게 당황하기도 했고 내가 또 고장을 냈나 해가지고 아, 그치. 그렇게 예, 그 직원분을 불렀던 그 이래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아, 있었어요. 화장실 도착을 변기 그 기계 비데가 올라왔는데 사람 지나가던 사람을 불렀어요? 고장 난줄 알고? 고장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오니까 또두 번째로 또 신기했던 거는 그 저기 그 공항에 꼭지가 없는 거예요. 이거 아, 물 나오는 거지.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지고
이거 꼭지를 이렇게 개나 이래 찾아봐도 한번 봐도 없는 거예요. 불러와야 되는데.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명 뭐가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나 이래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 저기 뭐야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니까 이상하잖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을 대면 된대요. 너무 신기한 거야. 그래가지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바로 우리가 그 저기 인천 제일 적십자로 갔죠. 그 건강을 건강 체크하기 때문에 건강 검진 받기 때문에 그걸 가면서 인천 대교를 보고 너무나도 깜짝 그냥 예, 항어를 예 그렇죠. 놀라고 그냥 뭐 놀라는 정도가 아니랬어요. 그렇죠. 그때 당시에는 우리 북한에서 그 이십리 날바다를 가로지러서 그 서해 가문 있잖아요. 그 남포 가문이 유명한 줄 알고 아이고 그냥 그저 그 우리 그 어릴 때부터 그냥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그저 내 나라가 제일 최고고 이랬는데 정말 보지도 못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저 한어 속만 나오죠. 예, 한어 속만 나왔어요. 정말 예, 그 대교가 예, 맞아요. 그 한국에 오셔 가지고 또 다르게 남들과 다르게 내가 겪었던 좀 정말 망신당할 것 같은 좀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. 네. 그 지하철 문화잖아요. 네. 지하철이 다 잘 돼 있고 이랬는데. 예, 우리가 집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한승 거기가 있잖아요. 한승. 예, 한승 그 이렇게 그 하는 그 게이트 그쪽으로 집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몇 번을 예, 반대 방향으로 그랬던 적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? 기차는 개난 가는데 근데 그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탔다는 거 자체. 예, 탔다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갔다가 그때까지도 오는 게 그 지하철 노래 네네 지하철 그랬던 그런 적도 몇 번 있었어요. 그 한승 거기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또 물어보고 그래도 또 간다는 게 또 이렇게 그 여러 선인 게 있잖아요. 저 9호선 쪽이나는 예, 그다음에 그 이게 이어지는 것도 그것도 다 신기하잖아요. 그 한 번 갈아타는 때는 그냥 이렇게 한승 그 통로가 다 연결이 돼 있지만은 아니잖아요. 그 한승 게이트 있는데 그 9호선 같은 데는 그 여의도 쪽에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돈이 더 물까봐 그래 두려워가지고 거기에서 한참 있었던 그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랬던 예, 그랬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그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또 충격을 먹었던 거는 그 동물병원 있잖아요. 동물병원.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래, 뭐, 그나마 그 중국에서 이렇게 접해서 무슨 뭐 애완용이라는 거나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, 여기 곳곳에 가니까 동물병원, 무슨 뭐 그런 동물, 그런 카페, 그 다음에 뭐 애완 무슨 병원, 예,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, 저는 무슨 뭐 이런 조그만 이런 그 저기 뭐야 그런 이런 그런 옷이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각가지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아 저거는 인형을 파는 곳이나 그래가지고 예 그때 그렇게만 생각했지 저거 동물을 위해서 그치 그치 야 그래서 또 그 엄청 울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예 그렇죠 왜 그런가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. 우리가 그 정거리에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짐승도 그런 거 안 먹고, 예.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먹을이도 얼마 많아요. 그리고 그냥 그 동물도 각가지 이름을 붙여서 뭐, 범이요, 무슨 토실이요, 복실이요, 그 다음에, 예, 사랑이요, 뭐, 그 다음에 뭐, 멍요, 뭐, 이렇게 다 있고, 그래가지고, 그냥 하염없이 그저 눈물이, 그래, 그저 막 흐르면서, 야,
우리가 이런 땅에 왔다는 게 예, 너무나도 예, 충격도 먹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먹으리도 어떻게 많은지 자꾸 신기해서 봤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걸 정말 먹어도 사람이 먹어도 그 정말 탈나진 않는다고. 예, 그런다고.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충격 먹었던 적도 있고. 네. 또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뭔가가 있을까요? 네, 저는 그 하나원에 입소했을 때, 예, 그 호실이 우리가 다 배정이 되잖아요. 그쵸. 거기 들어가니까 그 새벽에 그 5시에 그 다 애국가가 들리고 근데 문제는 샤워실 있잖아요. 샤워실 들어가니까 그 이렇게 그 딱 그 온수 쪽으로 틀면 그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욕조 있잖아요. 욕조 다 있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희한했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뜨뜻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우리 그 순번으로 들어가잖아요. 한 호실에 3명, 4명, 그 네, 4명, 5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신기해가지고 하루에 아마 한 두세 번은 샤워실을 나오고 싶지 않아요. 뜨거운 근데 물 나오는 게 너무 좋아. 예,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? 예, 그게 그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말로 그 저기 뭐야 그 샤워를 하면서 정말 한 정말 15분 씻을 것도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한 시간씩 그냥 막 즐기는 거죠. 그랬던 그게 있고. 그치, 북한에서는 언제 뜨거운 물에 그렇게 샤워기를 놓고 샤워해봤겠어요. 네. 그냥 물 끓여가지고 네.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물 찬물 섞어가면서 미지근하게 해서 그냥 한 사람 그렇죠. 하면 그제도 머리에다 똥 깎고 똥 감고 막 했었던 게인데 그 우리 영화도 나오잖아요. 왜 사랑이 불시착 보게 되면 그 걔네가 중대원들이 가가지고 하, 이제 불이 왜 안 올까 하고 이제 쳐다봤다고 하고 수도꼭지를 틀면서 왜 더운 물을 나오지 않아가지고 됐다 그리웠다는 게 그런 것들이 그 구설 물 하나가 뭐라고 정말 그런 불 하나가 뭐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그렇죠. 즐기고 싶은 그 뜨거운 물로 샤워물 물만 받으면서 한 시간 동안 욕조에서 욕조가 아니라 샤워기에 나오는 물 맞으면서라도 즐기고 싶은 게 바로 탈북민들이 뭐 겪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북한 감옥의 감옥은 3평짜리 그 고만한 거기에 변기가 같이 있어요. 그래서 맞아요. 예, 그게 같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거 그러면서 얼마나 울고 너무나도 정말 이거 내가 혼자 누려야 되겠는가.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거기에는 또 물도 그냥 흙탕물이잖아요. 그런 데다가 그 찬물에 그 겨울에도 그 감옥에서 그걸 기다리면서 그 물을 쓰려고 남이 이렇게 바가지 있잖아요. 바가지에 물도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떠가지고는 그 여럿이 한 감방에 그만 하나 3평이 됐는 데다가 막 쓸어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예심 받을 때 말하는 거예요. 그 감옥 안이 그렇게 생겼어요. 거기다가 여럿이 하고 그다음에 막 그 먹는 그 물도 음료수도 정제가 하나도 안 된 걸 그냥 그 접어가지고 그냥 파라티부스 그다음에 그런 예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면서 그 물이 그렇게 예, 소중할 수가 없고 정말 그 따뜻한 물이 나오고 거기서 정말 나오고 싶지가 않았어요. 너무 저기 좋아가지고 그리고 지부 배정 받은 데도 욕조가 다 돼 있거든요. 15평이긴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.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예, 그 소중함을 정말 초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. 예.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겪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도 그렇죠, 많거든요. 그렇죠. 예, 정말 웃기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을까요? 예, 그리고 그다음에 그 무거운 주제를 떠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200명 중에서
12명은 그 저기 서울 국정원에서 데리고 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1대1 그거 받았는데요. 우리가 그런 그 참관하는 코스가 있었어요. 그러는데 어느 날에 그 딱 들어오시더니 청와대로 간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청와대. 국정원에서 선생님이 가셔가지고. 네, 청와대를 저는 거기에서 그 여기 와서 바로 참관을 우리가 그 참관 코스로 육산 빌딩 이런 게 코스가 다 정해지잖아요. 어느 사람이나 다 그 우리가 그 체험하는 코스들이잖아요. 그런 참관 코스. 그랬는데 그 간다고 청와대로 간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. 우리 북한에서는 그 아시잖아요.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. 우리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고 제가 그 기원을 했다 했잖아요. 북한에는 그 군안정부에서 통행증이란 거 그 2부에서 그 저기 취급을 하는데 통행증이 있어요. 평양은 그 들어갈 수도 없어요. 그 평양은 이렇게 빨간 줄이 그 통행증에 보게 되면 빨간 줄 두 줄을 긋고 그다음에 이 국교 강원도 철원 그다음에 이쪽에 그 강원도 이 전면 쪽으로 오자게 되면 푸른 줄을 두 줄로 초록색 예 초록색이 두 줄로 딱 그 있어가지고 그것도 승인 번호를 받아야 돼요. 맞아요. 승인 번호를 하게 되면 평양에서부터 이거 승인을 해줘야 돼. 그러면 번호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는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동이 자유가 없어. 여기를 한 발짝을 한 개리를 가져도 무조건 신분증이라도 우리 북한은 그때 당시에 국민증이라고 예 지금은 신분증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하고 갈 때잖아요. 그러는데 그 평양은 또 금수사 우사당은 뭐 개미새끼 얼씬 못하게 뭐 호위대 방위부 알죠? 방어사령부 우산기념궁전은 일단은 삼석구역 쪽으로 빠져나오면서부터 네. 도로 자체가 다르고 거기는 일단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나 화물차 같은 건 지나도 못 가고 일단. 그렇죠. 네, 사람이나 이거 초소들이 다 있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네. 그 근처는 일단은 갈 수조차도 없는 네. 그다음에 그 일반 그냥 이렇게 도로도 시포초소라는 게 있어. 곳곳에 시포초소라는 거는 국경에 가면서 그거는 또 점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. 북한의 그 제 땅임에도 불구하고 제 나라 수도도 못 가고 뭐 전면지대도 못 가고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동의 자유라는 거는 생상도 못하는데 여기 또 와가지고 참관 코스로 청와대로 간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. 그렇죠. 예. 난 청와대가 뭔지도 몰랐어요. 예, 그래서 청와대로 간다고 하니까 아 청와대가 이 대통령 관저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사물을 보는데 대통령 그쪽인데 아, 우리가 간다고 일반 시민이 갈 수가 있어요. 이러니까 국정원 선생님이 웃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외곽을 다 오픈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쭉 둘러보는데 그게 엄청 높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유유히 다 즐기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피켓 들고 뭐 저기 뭐 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때 당시도 예 그렇죠 그 뭐 그렇게 유유 이러니까 너무나도 그 정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게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니 와 맞아요. 이게 우리가 예, 정말 자유 대한민국 예 자유 대한민국 인으로서 정말 예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지만은 예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.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 평양에 상상도 못하는 정은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던 것 같아. 정은아 우리는 이렇게 너네가 그 정말 아니가 그 정권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제 그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 저기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예 내 능력대로 예 그래가지고 그런다는 걸 막 우리가 그렇게 막 정은이한테 전달했어요. 막 그때 정은아 우리 이렇게 청와대도 이렇게 마음대로 다닌다 막 우리끼리 막 그랬대. 그래서 국정원 선생님들이
그 저기 뭐야 북한은 그렇게 아시잖아요. 그분들은 북한의 그 이 실정을 그래가지고 우리는 북한에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. 우리는 여기로 가자면 통행증 없으면 또 막 그렇게 그 붙들어 들어가지고 막 꽃바구 막 다른 데도 그것도 넣잖아요. 일반 이런 데도 다니는 것도 단속을 해가지고 거는. 그리고 북한은 완전히 뇌물공화국이에요. 뇌물이 없으면 담배 한 가기라도 이렇게 져야만이 거기를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랬던 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청와대를 가본다고 그랬을 때 그때 뭐 심정이 예 와 뭐이라고 그때는 말했을까? 예, 그 어쨌든 그 막 그 어깨도 으쓱하기도 하지만은 아유 저 나라 막 그때 그렇게 막 기도를 막 했어. 빨리 망하고 인권도 없는 나라. 인권이라는 것도 여기 와서 우리가 처음 접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, 그렇게 처참하게 제 나라 땅도 마음대로 못 가고 정말 우리 탈북민들 중에 3만 4천여 명이라 해도 제가 그 말씀드리고는 평양에서 평양 출신이 아니면 평양을 가본 사람이 아마 제 생각에는 2%도 될 것 같지 않아요. 예. 그렇게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평양을 간다는 거는 정말 일반 이렇게 지방에 있는 분들은 꿈도 못 꿔요. 예, 연간한 그 사람들은.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은 가보긴 가봤어요. 예.